안녕하십니까. 국회의 야상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습하고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시죠? 잘 지내셔야 됩니다. 곧 여름도 절정일 텐데 저희가 국회의 야상화가 직접 유럽에서 가지고 물살이 5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살이 한국어부터 알고 가시죠. 영어로 말하면 potential vertical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 가서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과 같은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품종으로 북아시아, 그러니까 티벳, 몽골,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북유럽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부근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추운 지역의 고산지대에는 웬만하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살이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기록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식물들이 약용 효과로 설명되었고 물살이라는 이름이나 그 식물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미의 원주민들은 이 식물의 뿌리 옆에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 염증, 통증 완화에 사용되었으며 홍초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도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아마 너무 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산지대에 서식하다 보니 사람이 오르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물살이는 비옥한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며 배수가 잘 되는 한 점토, 알칼리성, 바위가 많은 또한 건조한 열악한 토양도 내성은 있습니다. 토양 pH는 5에서 7 사이여야 하고요. 노란 잎이나 성장 부진은 철분 결핍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살이는 입이 처져서 자라는 부분이 있을 시 여름에 습기에 녹을 수 있어요. 공기가 무척 잘 통하는 곳에 식재하시고 지상벌로 수형을 잡아가며 약 30cm 정도 남겨주시고 가볍게 커팅해 주시면 여름철에도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무조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되고 밀식하는 것은 절대 금지합니다. 물살이는 대부분의 해충과 질병에 매우 강합니다. 그늘이 너무 많거나 공기순환이 부족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흰가루병, 녹병 또는 입반점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배수가 잘 안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곤충 문제로는 진드기나 진드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가까운 농약사를 딱 가보시고요. 정 해결이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포텐티아, 러블리 핑크. 여름 내내 피는 생생한 분홍색 꽃으로 유명한 낙엽 감목인 포텐티아 프루티코사의 한 품종입니다. 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높이와 너비가 약 1m까지 자라는 작고 덤불 같은 감목인데요. 짙은 녹색 잎이 있으며 뿌리가 활짝고 자리를 잡으며 가뭄에 약간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또 테두리, 바위 정원 또는 코티지 정원의 표본식물로서 가장 좋고요. 양지에서 방그늘까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간편한 식물이며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 화분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또한 작은 정원에서도 최적화된 식물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고 최대 키는 90cm까지는 자랄 수 있어요. 다만 60cm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영국 왕립협회에서 가든멜리탕을 수상한 아주 훌륭한 품종입니다. 정원을 위한 레몬빛 노란색 꽃 퍼스트 에디션사의 레몬모랭은 여름 내내 밝은 노란색의 벚꽃을 피어 마치 작은 야생 잠시처럼 보입니다. 이 감목은 캐나다 매니토바평원에서 모던 연구센터에 의해 재배되었으며 추운 겨울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둥근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가지치기가 필요 없는 점, 또 매우 관리하기 쉬운 감목류 중 하나고요. 이 레몬 모형은 꽃이 핀 후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품종 역시 비료는 이른 봄에만 심의하시고 물 관리만 잘 된다고 가정하면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최대 키는 8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기간은 6월부터 9월입니다. 망고탱고는 붉은색 중심이 방사형으로 솟아있는 노란 주황색 꽃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짙은 녹색의 피, 이 눈길을 끄는 꽃은 더욱 돋보이게 하고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이 풍성한 꽃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관목은 정원용 길을 따라 낮은 테두리로 심거나 조경이나 정원에 대량으로 심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컴팩트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허브류, 병꽃, 러시아 돼지와 잘 어울리는 식물이에요. 지피식물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대 키는 6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양지나 방금이 모두 잘 자라며 다이정원, 그러니까 암석정원에 특히 잘 어울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단을 정경에 배치하면 광고나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색상의 화단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다알리아, 정원아이스, 루드베키아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라벤더 같은 지중해 식물과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따뜻하고 향기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벨리시마라는 품종인데요. 연분홍에서 찐분홍으로 바뀌어가는 벨리시마는 양지나 단음지 모두 잘 자라는 품종이긴 합니다만 양지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전국 노지 활동은 100% 가능하고요. 개화 시기는 6월부터 최대 9월까지 개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성장 시 60cm까지 자라긴 하지만 대부분 40c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폭도 4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식물의 특성은 컴팩트하게 자라는 게 특징이며 약간 둥글게 자라라고 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화분 재배도 용이하고 군락지 조성, 낮은 경계용 식물로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관상용 관목으로서 유럽 정원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비료나 거름심기는 이른 봄에만 하시고요. 꼭이요. 봄에 수영을 봐가면서 오래된 가지를 잘라내주시면 아주 예쁜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화는 전년지에서만 가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밑둥까지 잘라내시면 안됩니다. 크림브릴레는 퍼스트 에디션사의 품종입니다. 크림브릴레 품종은 흰색 겹꽃이 개화하는 품종이며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작고 둥근 낙엽 관목입니다. 겹꽃은 밝은 흰색이며 황금색 중심이 있고요. 꽃은 풍경에 섬세한 질감을 제공하는 짙은 녹색 양치류 잎과 멋지게 대비됩니다. 꽃이 많이 피려면 3월의 가지에 절반을 가지시게 해주세요. 최대 키는 8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당신과 가족을 위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꽃이나 칭송하는 식물이며 똑바로 서고 둥글게 자라는 낙엽성 관목입니다. 화분 재배도 아주 좋으며 포인트 식물, 경계용 식물 또한 벌가나비를 아주 많이 불러들이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더케이 야생화 생산 농장에서는 물살이가 장마철 여름에 취약하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을 위해 지상부로부터 약 30cm 정도 커팅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을에 2차적으로 다시 개화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커팅이 나빠도. 땅에 식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보신 후 잎이 땅에 닿으면 밑둥이 공기순환이 안 돼서 장마철에 녹을 수 있어요. 밑둥이,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도록 이 밑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녹는 거를 좀 방지하고 더욱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없었다면 저희 더케야생화 채널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영상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순간들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저의 영상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